안녕하세요. 서울생활문화센터 순돌임의 11월 모두의 전람회 꿈을 이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시민에게 누구나 예술을 할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알리며 생활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모두의 전람회는 생활문화예술인들의 작품 소개 및 문화 교류를 위한 연합 전시입니다. 이번 11월 전시 주제는 꿈입니다. 지금부터 꿈에 관한 테마로 제작된 4개 팀의 작품들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무언가의 탄생은 항상 경이롭습니다. 탄생은 모두의 축복 속에서 세상으로 떨어지는 첫 걸음이죠. 탄생을 앞둔 누군가는 간절히 바라는 탄생을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마음속으로 형상화하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꿈, 즉 태몽 안에서 구체화됩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당신의 탄생을 응원하기 위한 김진 작가의 태몽입니다. 우리는 모두 파란 속에서 태어나 파란과 싸우고 이겨내지만 다시 파란을 마주합니다. 잔 물결과 큰 물결이 어우러져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련을 주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것을 탄생시킵니다. 우리가 수없이 마주하는 파란과 탄생이 함께 존재함을 시각화한 작품 Waves in Roller입니다. 우리가 탄생시키고자 하는 것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아도 태몽에서는 구체화된 존재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간절히 원하는, 즉 잉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이라고 칭하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는 모두 알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의 부화는 태몽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파란 하늘 속에서 자유롭게 나는 작품 속, 저 새들은 태몽 안에서만 실체화되는 것들입니다. 이 작품은 우리가 꾸는 그 태몽이라는 꿈, 그 자체를 형상화하였습니다. 글을 통해 예술을 표현하고 싶은 창작 프로젝트 팀 떼글떼글입니다. 이번 전시의 떼글떼글 팀은 신도림역을 오가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꿈을 꾸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양한 연령과 직업으로 구성된 팀의 특성을 살려 각자의 꿈에 대해 표현했습니다. 먼저 김기원 작가의 여행입니다. 대부분의 학생이 명확하게 정해진 꿈이 없듯이 작가님 또한 그렇다고 합니다. 주위 시선이 주는 부담, 자기 자신에게 거는 기대,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함을 안고 꿈을 찾아 고민하는 여정을 작품에 표현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작품은 김기현 작가님의 칠입니다. 이 작품은 자신이 되고 싶은 색은 자신이 정하는 것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업에 임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주변에서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작품을 완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의 꿈을 위해 자유롭게 일하는 프리랜서 박초린 작가의 작품 길입니다. 길에는 독립성을 갖고 이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프리랜서들의 꿈이 가감없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김수빈 작가의 휴식입니다. 이 작품은 부모님의 꿈과 연결지었는데요. 얼마 전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부모님이 더 이상 걱정 없이 편안하게 쉬셨으면 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김수빈 작가의 작업실입니다. 마음 한켠에 탁 트인 바다가 보이는 자신만의 작업실이자 아시트를 만들고 싶은 소망을 담아보았습니다. 문소연 작가님의 엄마와 나의 딸, 그리고 내 이름들입니다. 육아를 하면서 치열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때론 여유롭게 커피도 마시던 젊은 시절의 꿈을 생각해보기도 하지만 잠든 아기를 품에 안고 그 체온을 느낄 때 작가님은 곧 자신의 꿈이 가족의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고 이 작품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정화예술대학교 메이크업 전공 재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
정화 FX의 환몽입니다. 이번 전시의 테마로 문학에서 쓰이는 서사적 기법 중 하나인 환몽 구조를 가져왔습니다. 환몽이란 현실 속의 주인공이 희망하던 바가 꿈속에서 실현되면서 우여곡절을 겪은 뒤 꿈에서 깨어나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환몽 구조를 모티브로 각자 상상한 인물이 꿈속에서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수 분장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테크닉들을 활용하여 꿈속에 다양한 캐릭터를 창작하였습니다. 하나의 꿈을 꾼다는 자유로운 상상과 함께 지금부터 전시 환몽을 같이 보러 갈까요? 김혜아 작가의 어둠입니다. 누구에게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존재합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꿈에서 마주하고 직면하며 어두운 면의 자신 또한 나로 인정하고 더 성장하는 캐릭터의 모습을 상상하며 표현했습니다. 이채빈 작가의 이터널입니다. 에테르렐은 프랑스어로 영원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채빈 작가의 꿈인 특수 분장이 현실 세계에서도 영원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를 담아내었습니다. 정효진 작가의 어스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듦이나 분노를 현실에 표출하지 못하는 것을 꿈속에서 메아리치듯 표현한 모습을 담아내었습니다. 손창훈 작가의 매드니스입니다. 어느 일에 지나치리만큼 열중하는 사람을 칭할 때 미치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꿈속에서나 상상 가능한 모든 것에 다채로운 색을 입혀가는 미치광이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이혜원 작가의 안시아노 그랜파파입니다. 우리는 세월의 흐름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몽 속에서 마주하는 모습은 추악한 모습과는 달리 밀륜에서 생성된 편안한 미소와 자연스러운 주름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표현했습니다. 김수현 작가의 사쿠라 오니입니다. 환야의 뜻에는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악을 억누를 수 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삶에 있어 악한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가자라는 의미를 담아 이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윤세린 작가의 하이브리드입니다. 망상과 현실, 그 경계에서 태어난 환몽을 현실이라 믿었지만 결국 자신은 몽환을 먹으며 살아가는 몽상가였음을 깨닫고 작업했다고 합니다. 조상은 작가의 포식자입니다. 조상은 작가는 특수 분장사를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다고 합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첫 발디듬이자 첫 부조 작품입니다. 최정화 작가의 드림플로우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작은 두근거림을 따라 움직이는 무언가를 따라간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명의 공동작품인 우리의 꿈은 제각기의 빛으로 뛰고 있다입니다. 모두의 꿈은 각자 다르지만 함께 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모양, 색이 모두 다른 심장에 투영하여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작품은 허브스페이스의 프로젝션 매핑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입니다. 허브스페이스는 강원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부 소속 학생들로 이루어진 팀입니다. 이번 전시에서 허브스페이스 팀은 코로나19로 인해 답답하고 우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전시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말 형태의 조형물과 프로젝션 매핑을 활용한 영상 작품의 미디어 아트인데요. 힘차게 전진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말의 모습이 어려운 상황을 딛고 일어나자 라는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오브젝트로도 쓰일 수 있다고 보아 이런 형태로 작품을 선보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상 작품인 관계로 효과적인 관람을 위해 작품 소개 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의 작품 중 3개의 작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나비잠입니다. 나비잠이란 어린아이가 반드시 누워
팔을 머리 위로 벌리고 자는 잠이라는 뜻입니다. 작품 속 아이는 꿈속에서 정글, 바다, 초원, 사막, 우주를 여행하고 어른이 되어 깨어납니다. 이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순수함을 환상적인 자연을 통해 표현하며 특히 어른도 마음 한켠에 동심과 환상을 가지고 있음에 집중하여 작품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작품은 꿈입니다. 하루의 경험과 감정들이 그대로 보여지지 않는 꿈속에서 무의식을 통해 상징화되고 왜곡된 일상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세 번째 작품은 환상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물고기들이 떠다니는 영상 작품입니다. 현대인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꿈을 물고기의 형태로 표현하여 바쁘고 지친 현대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힐링이 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상으로 모든 작품의 소개가 끝났으니 함께 작품을 감상해 보실까요? 이로써 꿈을 잇다의 작품들을 모두 관람해 보았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하여 여러분만의 꿈을 다시 떠올리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